안 잘리고 나서 검찰청에 출근하면서 1층에서 저를 맞으신 분들이 청경분들이잖아요. 예. 제가 그분들한테 웃으면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아하. 많이 웃어주시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흑등정지 바로 준비하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사무실에 짐을 뺄 생각이 없거든요. 예. 전 대구가 좋습니다. 네. 아. 하겠다고 경고는 했었으니까 아하, 예. 그 위험 부담 감안하시라 음흠. 이런 거 갖다가 제가 그 사전에 계속 경고한 게 자르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도 자를 수 있다고는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기심사위원회 위원자구리 있었던 박정식 전 고검장님이나 네. 한성미 검사장님도 저랑 크게 지금까지 엮인 일은 없었는데 네. 제가 결과론적으로 당신들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제가 말해준 상황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곤혹스러워, 많이 곤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잘못하신 분들 예컨대 이노훈 차관,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나오기만 나와봐라 진동근 김영열 사건에서 남부지검 자체 진상조사를 하실 때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서 읊어주겠다는 각오로 갔는데 아하. 안 오셨고요. 뭐 제가 뭐 이노공 차관과 관련해서나 뭐 남부지검 사건이나 네. 블랙리스트 신자영 검찰국장과 관련된 등등 제가 감찰 요청했거나 네. 뭐 이런 것들 문제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 적격심사위원회 출석하기 전에 이미 법무부에 다 제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기피를 누구누구 할지는 알았을 거고 뭐 그렇게 되면 제가 기피 대상이면 본인들이 회피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잖아요. 저랑 그렇게 되면 제가 계속 평생을 욕하고 다닐 거니까. 네. 그래서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진술서 제일 첫 그 페이지가 진동근 김영열 사건 은폐했던 남부지검과 대검을 규탄하는 내용을 아 남부지검하고 대검에서 은폐 사건을 지금 얘기하면서 네, 그게 첫 페이지였는데 그게 그럼 이노공 차관님 당신 나오지 마세요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당신 나오지 마 한 사람들이 검사장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지금까지.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감찰 요청했던 게 다 공남종교로 헛된 게 아니었나 좀 속상할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 감찰 요청했던 게 적격심사에서 저를 생활하는데 큰 공을 세운 것 같아서 아하. 역시 세상은 헛된 게 없다 싶어 가지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 12시에 만나서 주 까줘자 둘이서 만나요 통정매매 8만주 3,300 도이치 주 까줘자 주가 주 까줘자 우리 기술 주가 조자 짜릿한 주가 조자 도이치와 함께했어요. 우리 기술도 잊지 마세요.